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카레 만들어 볼게요. 4인분 한 봉지 양의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잘 다듬어 줍니다. 닭가슴살은 두 덩이를 잘 썰어 줍니다. 기호에 따라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어주셔도 좋아요. 방울토마토는 7개 정도 끝쪽에 칼집을 잘 내서 넣어줍니다. 저는 감자 대신 달콤한 고구마를 두 개의 깍둑썰기에서 넣어줬어요. 당근은 단게 대충 썰어서 믹서기에 갈아줄게요. 양파도 마찬가지로 반개 정도 대충 썰어서 믹서기에 갈아줄게요. 갈 때는 토마토 몇개 정도 더 넣어서 갈아주시면 좋아요. 물은 1리터 넣어줄게요.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가슴살을 넣고 살짝 익혀줄게요. 십자로 칼집을 낸 토마토와 고구마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. 후추랑 소금을 조금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. 닭가슴살 표면이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고요. 갈아놓은 야채 육수를 붓고 재료가 푹 익을 동안 끓여줍니다.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눈사람 주먹밥을 만들어 봤어요.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김을 이용해서 눈과 입 단추를 만들었고요. 마요네즈로 잘 붙여줬어요. 재료가 다 익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2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토마토 껍질이 떠오르면 건져줍니다. 마트에서 파는 오뚜기 카레 한 봉지를 잘 풀어서 저어주세요.
토마토가 들어가서 로제 파스타 소스처럼 우유를 반컵 정도 넣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카레가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낼게요. 완성되었습니다. 건강한 카레라서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고 드실 때 파마산 치즈를 곁들이면 더 맛있어져요. 맛있게 드시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